너무 좋아.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마늘이랑 토마토 향이 진짜 잘 어울려서 이거 먹으면서 토마토랑 마늘이 요리할 때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맛있어.
썼는데 이렇게 두껍게 했어. 여보 봐봐. 얘도 터졌네. 내게 훨씬 예쁜데 왜 이거 먹을래? 응. 예쁜 걸 먹을게요. 짜자잔. 오늘은 좀 게으른 날이 되었어. 그런 날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오늘 어떻게 멘티 만났어? 뭐야, 여섯 명 만났는데. 미국 중부가 위스콘신이 낙농업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. 저는 근데 캘리포니아 살 때 치즈 코드를 본 적이 없는 건지, 아니 그때 몰랐던 건지 모르겠는데 메뉴판에서 못 본 것 같거든요. 근데 여기 오니까 메뉴에 항상 이게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뭐 화이트 체다 아니면 그냥 체다 이렇게 있어요. 꼭 시켜서 드셔보세요. 보이시면? 미국인이라 햄버거를 진짜 잘 먹어요. 그것보다 아빠한테 혼나가면서 배워가지고 어렸을 때 햄버거 먹는데,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말할 때 뭐 먹는데 막 흘린 거야. 내가 아버지가 그냥 미국에서 님이 햄버거도 못 먹어 이래가지고 이건 제가 요즘 너무 빠져있는 아겐다즈 아이스크림인데, 평소에 제가 그냥 일반 바닐라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집 근처에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 집에서 이 버터 피칸이라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하겐다즈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견과류를 따로는 절대 안 먹어요. 견과류를 좋아하는데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이게 진짜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칸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.
파를 이렇게 뿌리고 습니다. 그냥 와사비를 앞에 조금 해가지고 그리고 김 일부러 얘가 좀 짭짤할 것 같아갖고 김밥김 김밥김에다가 숟가락으로 퍼서 올리는 거야? 아보카도랑 밥이랑 듬뿍 떠가지고 올려. 그 다음에 와사비 한 숟갈 살짝 넣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어볼게요. 맛있다. 과일이랑 생강이랑 빠떼랑 스테이크랑 저녁에 잠깐 와서 그냥 저녁 데이트할 때 먹으려고 샀어요.